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8월 22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화입니다. 서해, 군산, 광주 북부 섹터 대류운이 동북동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동해, 광주 남부, 남해, 대구 포항 섹터 하층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적어도입니다. 서해, 군산, 광주, 남해, 대구, 동해 섹터 운적어도 1500피트 이하 구름 많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서해, 군산, 광주, 제주 중북부, 대구 섹터 강수 있습니다. 서해, 군산, 광주, 제주 북부 섹터 국지적인 뇌우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백령도 지역, 대구 섹터, 가시거리 5에서 6km, 그 밖의 지역 10km 이상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30에서 40노트 불고 있으며, 오전부터 서해안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38노트 내외로 불고 급변풍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상도입니다. 강수 지역으로 가시거리 1km 내외, 그 밖의 지역 10km 이상 예상됩니다. 오늘 낮까지 서해 섹터 1만 피트 이하 보통 착빙 예상되며 서해 동해 북부 섹터 1만 피트 이하 보통 난류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전국이 3000 피트 이하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일기도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서해 해상 및 서해안 지역으로 급변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수 지역으로 5에서 60mm입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